준수랑 이제 아빠 어디 가라 했었고 네. 지금 또 다시 준수랑 또 여행 가는 걸 하시는 거죠? 예. 준수 없이는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. 정말 그러네. 내가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. 아빠로서 이 포지션도 문제가 있고 너무 준수만 원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었죠. 오늘도 아, 준수가 섭외됐는데 스튜디오 안 돼서 아빠가 벤치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준수가 아빠 이렇게 방송에 꽂아줘요. 오늘 준수 땜빵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자신문서 잘 진 거죠? 네, 아, 진짜 농사 잘 지어서 지금 너무 컸어요. 저 키가 몇이에요? 85. 와! 그 조금이 또 아빠보다 더 컸네요, 그러면? 나보다 커요. 대박이다. 발 300. 어? 지금 몇 살이죠? 지금 중3. 어? 아! 앞으로 더 큰다는 거네? 더 큰 거 같아요. 근데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? 키 많이. 그런 마음으로 덩치 딱 있어. 듬직해요. 일단은 나를 업을 수가 있으니까. 제가 진짜? 근데 벌써 업히기에는 좀 아직 젊은지 않지? 어차피 방송은 지금 업혀가고 있잖아요. 거의 그래요. 예. 업히는 거 좋아하시네, 그럼. 예, 업혀가고 있으니까. 우리 종혁 씨가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아, 이건 정확하게는 종혁 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종혁 씨 아들, 우리 탁수가 네. 드디어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. 야, 동국대학교 영국영학과. 와 엄청 잘생겼잖아. 아버지 따라 이렇게. 아니 진짜 어때요? 아들이 영국영학과 다 붙었다고 하실 때 소식 그래. 들었을 때 어땠어요? 경쟁률 되게 센데 붙어서 좀 대기연하긴 했어요. 야. 네. 날 닮았구나, 내 피가 있구나 약간 그런 거예요? 근데 보통 내가 이렇게 걸어온 길이 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아들한테 그런 거 잘 이렇게 추천을 안 하잖아요. 안 그렇던데. 안 말리셨어요? 추천은 안 했는데 네. 막 찌는 않았어요. 근데 예고를 다녔거든요. 아, 고등학교서부터. 네. 일찍 정했구나. 그랬네. 정해서 예고에서도 좀 이렇게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괜찮아서 아, 그럼 실기 연습할 때 봤을 거 아니에요? 그래. 어때요? 진짜? 선배로서, 연기 선배로서 봤을 때. 그냥 되게 별로던데, 나는. 별로 그래요. 아빠한테서는 그럴 수 있지. 그래서 우리 아들 내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아, 그렇지. 왜냐면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와야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니까. 막 흥얼흥얼 노래 집에서 막 노래 막 뭐 뮤지컬 노래 막 하면 야 잠깐만 나 거기 야 너 떨어지잖아 너 몰라? 아 이런 거야. 아 진짜 그걸 얘기하는구나. 아 그냥 아빠 그냥 재미로 흥얼거 거린 거야. 근데 나 걔가 그건 줄 알고 계속 부르면 그게 안 되니까 약간 직업적으로 가는 거라 떨어져 있어. 너 지금 빛이 떨어져. 그걸 얘기해줘. 걔도 아빠랑 같이 살기 힘들겠다. 근데 들리면 또 우리 직업병으로 약간 또 그렇죠. 예. 근데 노래들을 잘 이렇게 뮤지컬 배우 그러셔? 나 배우로만 이렇게 하실 줄 알아가지고 작품을 매 하셔. 아 진짜?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요? 탁수는 지금 연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속사를 들어간다거나 제안을 받았거나. 뭐 제안 맞아. 뭐 그런 건 없어요 아직. 그러면요 오늘 잘 오셨네. 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해서. 근데 여기 이제 CEO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. 배우를 찾고 그치. 있는 CEO님이 한 분 계세요. 우리 옥탑방에. 아 그러세요? 아 그러세요? 아버지. 거기서 어때요? 누가 있죠 거기? 김신영 씨. 신영선, 안영미, 장항준 감독. 야, 개코는 빠지겠다, 걸로. 감독이 계시네, 장항준 감독. 장항준이 형 거기 있어요? 어떻게, 이런 거. 나쁘지 않지. 네, 일단 뭐 나쁘지 않다고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게 평가를 받았어요. 그리고 일단 이 친구가 이렇게 유명 감각이 좀 떨어져요. 아, 떨어진다고?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그렇지.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아, 근데 아들 디스 너무하네. 유머 감각도 떨어지고 연기도 떨어지고. 내가 보기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. 아, 잠깐만. 그 유머 감각도 없는데. 아, 이쪽에서 안 받아주겠구나. 유머 감각 없으니까. 아, 혹시 아들 계약하면 계약 조건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? 계약 조건이요? 네. 일단 뭐 소속사가 뭐 알아서 하겠죠. 아, 근데 몇 대 뭐 정도는 받아. 뭐 계약금 뭐 정도는 뭐 그런 거. 아버님 이렇게 한번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약 조건이 딱 왔는데 네. 최소 몇 대면 미니멈 정도 있잖아요. 미니멈 요 정도는 미니멈? 그래도 해줘야 된다. 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러면 아들 계약금에 손 일절 안 드실 거예요? 아 계약금은 돼야죠. 그래요? 아니 계약금에 왜 손을 대요? 아 얘가 너무 목돈 만지면 안 돼요. 아 성인인데?